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하이브가 CJ 그룹으로부터 빌리프랩을 전격 인수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국내 엔터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빌리프랩은 지난 2018년 CJ 그룹과 하이브가 공동으로 설립한 엔터 회사로 CJ 그룹이 51.5%, 하이브가 47.5%의 지분을 소유해서 CJ그룹이 일대 주주였습니다. 빌리프랩에는 인기 K-POP 그룹인 엔하이픈이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JTBC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알류 넥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K-POP 걸그룹을 데뷔시킬 예정으로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8월 11일 하이브는 CJ그룹으로부터 빌리프랩의 지분 51.5%를 약 1,500억 원에 인수하였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빌리프랩의 지분 100%를 확보해서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CJ그룹이 갑자기 하이브에 빌리프랩의 지분을 전량 넘기기로 한 것은 실적 악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빅히트뮤직, 플레디스, 소스뮤직, 코지엔터, 어도어에 이어서 빌리프랩까지 총 6개의 뮤직 자회사들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로써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프로미스 나인,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보이 넥스트 도어 등 총 8개의 최고 인기 그룹들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축하했습니다.